서우진! 어, 캐! 봐봐. 예? 너 어제 누가 그런 거야? 어? 어떻게 아셨어요? 그런 일이 있었으면 보고를 했었어야지. 왜 이럴 때까지 가만히 있었어? 너 바보야? 어? 안 되겠다. 무슨 조치를 취하든지 해야지. 저 괜찮습니다. 괜찮긴 뭐가 괜찮아? 얼굴이 이 모양인데. 나올 거예요. 혹시 서우진? 어? 우진이 맞구나. 재호 선배. 야, 진짜 오랜만이다. 어? 아, 이게 얼마만이에요? 캡, 죄송합니다. 먼저 들어가세요. 좀 이따가 들어갈게요. 야, 몇 년 만이에요? 나 진짜 깜짝 놀랐어. 아, 우리 그동안 지금 어떻게 연락을 안 했어? 여긴 어쩐 일이에요? 근처에 왔다가 잠깐 네 생각나서. 진짜 나보러 온 거예요? 선배는 요즘 어디 있는데요? 어, 그냥 지방에 있는 회사. 아, 그나저나 너 완전히 떴더라. 뜨긴. 대견스럽다. 학교 다닐 땐 맨날 나한테 깨지던 애가 이렇게 어엿한 방송국 기자가 돼 있다니. 여기서도 맨날 깨져요. 내가 먼저 연락했었어야 됐는데 이렇게 만나니까 진짜 좋다. 아직 결혼은 안 했죠? 어. 근데 너 얼굴 왜 그래? 아, 네. 취재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럴 일이 좀 있었어요. 적당해. 몸 차릴 거 가려가면서. 그래야 일도 오래 한다. 선배 변했다. 예전엔 물불 가리지 말고 막 뛰어라 그랬는데. 그때랑 지금이랑 같냐? 나도 살아보니까 적당히 타협하고 맞춰가는 게 모두를 위해서 좋은 거더라. 하긴 뭐. 일단 휴게실로 좀 와라. 너 바쁜 거 아니야? 아, 아니에요, 괜찮아요. 얼마 만에 만난 건데. 어, 수철아. 예, 캡. 어, 그 부탁이 하나 있는데. 예, 말씀하세요. 우진이 좀 데려와 줄래? 예? 지훈이 형은 연락해? 아니, 저도 연락 못했어요. 선배는요? 나도 요즘 바빠가지고. 아, 잘 학교 다닐 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. 예, 이순철입니다. 예, 지금 데려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. 왜? 뭐 하고 있는데? 예, 참, 저걸 화기애애라고 해야 되나, 애매모호라고 해야 되나, 참, 잘 모르겠습니다. 어, 그 긴급 상황이라 그러고, 그 잘 얘기해서 데려와. 네, 진짜 그랬어요? 나 진짜 못 말린다. 아, 그래. 나 정말 못 말렸지. 사고 뭉치에. 아, 내가 그거 디스스파느라 뛰어다닌 거 생각하면, 아, 야,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. 아, 근데 나 진짜 생각 안 나는데. 참. 이게 뭐예요?
나한테. 오랜만에 만나는데 빈손으로 나오기 좀 그렇잖아. 아, 아니에요 선배. 나 이거 부담스러워요. 사실 전에 있던 회사에서 준 건데 줄 사람이 없어서 그냥 차에 싣고 다니던 거야. 이걸 내가 받아도 돼요? 학교 다닐 때 생각 안 나? 네가 나한테 핸드폰 줄이며 열쇠 고리며 이것저것 선물 많이 했잖아. 나 한 번도 해준 게 없어서 미안했는데. 아, 내가 그랬나? 기억도 안 나는 걸 가지고. 너랑 잘 어울린다. 아, 이렇게 불쌍도 받아도 돼요? 나 이런 거 처음 봐보는데. 회사에서 급히 좀 찾아서요. 아, 예. 그럼 지금 먼저 가볼게요, 선배. 그래. 얼굴은 또 왜 그래요? 어서 술 먹고 자빠졌나 보네. 그럼 뭐예요? 어? 아무것도 아니야? 선물 받았네, 아까 그 남자한테. 근데 그나저나, 아까 그 남자 누구예요? 어서 좀 본 것 같은데. 아, 너도 알겠구나. 우리 대학교 선배. 맞죠? 학교 방송 선배. 어. 실무국장. 신재호. 맞아, 맞아. 그 선배 진짜 멋진 사람이었는데 우리 그 연합 세미나 갔을 때 언론의 자유라는 주제로 우리 교육도 시켜주고 그랬잖아요. 어, 맞다. 기억난다.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찾아와서 왜 선물을 주고 갔지? 둘이 사귀었었나? 아니야. 아니긴 또 뭐가 아니에요. 아니면 이렇게 찾아와서 선물 주고 가고 그랬겠어요? 아니라니까. 그냥 오랜만에 만난 거야. 진짜? 진짜. 좋아요. 그러면 내 눈 똑바로 보고 말해봐요. 죽을래? 네가 뭔 상관이야. 이거 진짜야? 너 우진 씨 좋아하냐? 에? 그게 아니라요. 아니긴 뭐가 아니야. 증거가 이렇게 있는데. 아니, 아니라니까요. 너 우진이 없을 때 몰래 이거 놓고 가려고 했던 거 아니야. 어!